자가 격리 잘하고 있고요. 쭉 자가 격리.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경상.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랬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어, 형님! 동생이도 늦게 온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이에요! 알면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얘네가 옷을 벗겨 막아야지, 상미야. 뭘 막아요? 합방은 막는 게 아니야, 도와주는 거야.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아,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형 입담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오늘 특별한 옷 입고 달라고. 아니 뭐 특별한 게 나는 평상시 이렇게 잘 입고 다녀요. 이렇게 편안하고 좀 트렌디하게. 어디가 트렌디한 거야 도대체. 멋있잖아. 아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런 거 아 이거 좀 옛날. 야 이게 메이커야 인마. 이거 때문에 보여주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입생노랑입니다. 입생노랑. 입생노랑. 예 예. 됐죠? 이 정도면. 나는 형이 약간 오늘 SS501 같아. 허영생 5년 전. 신발 첼시 예쁘다, 첼시. 첼시에 이렇게 바지 접는다는 거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아니, 첼시가 딱 떨어지게 입는 거거든요. 형이 되게 멋있게 잘 입으시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되게 째째하고 쪼잔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자르면 되거든? 바지 메이커 얘기해도 됩니까? 네. 생노란이요.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치, 아깝지? 약간 아까운 거니까. 그래! 아쉽다. 예, 그렇게 사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가잖아요. 더워 안 더워? 덥지. 지금 안에 더워 그러면 벗어줘야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리고 요거 하나 들어야지, 형. 뭐가? 애플 이거지? 들어. 스티븐 잡. 아니. 벗고 나면 바로 이렇게 펀지 좀 가야 돼. 아 여기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명품질을 한다고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에요. 명품질이 아니라 이거. 이것도 산 지 5년 된 거야. 이거 하나 있어. 매치업이라. 아니 이런 걸 왜 사냐면 이쁘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명품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옷은 이거 군고구마.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야 너 진짜 형 방송 나오면 성의 깨진 다 알아. 이거 뭐냐, 이해를 못해. 이거 뭔지도 모르겠죠 형. 이거. 몰라. 이거 좀 부대짜로 하냐 이거? 팀원메이드 뭐죠? 이거 퍼렐 윌리엄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믹스매치인데요. 이건 이제 탑10부터 시작합니다. 헤인지나 씨? 이것도 뭐 고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중저가 브랜드예요. 이건 이제 퍼렐 윌리엄스 같이 하는 휴먼메이드. 그다음에 이거 하나가 조금 좀 세요.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입니다. 네, 루이비통인데 뭐 아무나 못하죠. 이거 누가 쓰면 군고구마 양수가 되는데 멋있어 보이지만 이런 옷들의 단점이 뭐냐면 내년엔 못 입어요. 내년 입어요. 아, 못 입어요. 사실 구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한 번은 입고 멋있는데 또 손을 대면 그게 이제 패션 쪽에 아예 문외한이라. 이것도 이 모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 모자도 얘나 쓴 이걸 내가 쓰고 다니면 동네가 친 줄 알지 이거. 이건 뭐야? 통통이잖아요. 오늘 입은 옷 고르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진짜 3분? 제가 항상 어디 갈 때 딱 저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한 3분, 4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형이 이런 똑같은 옷들이 되게 많아요. 네, 좀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갖다 붙입니다. 아이 자식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갖고 온 건 100% 제 겁니다. 네, 저도요. 네. 이거는 팔명수가 오늘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쁘다, 일단 이쁘다 이거. 요즘에 이제 코트 패션 치면은 안에 이런 자켓과 위에 또 겉옷을 이렇게 겹쳐 있죠. 야 이거 아까 좀 오래된 거 아니냐? 전혀요. 이거 신상 중에 신상이고요. 아 이거는 이태리에서 건너온 건데요. 마르지엘라 아니야? 그렇습니다. 나 이거 공수하는 건데 마르지엘라. 시가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마르지엘라. 네네.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어, 나 이거도 어울리잖아. 비싸니까 바로 줘. 아까 전에 들었을 때는 뭐야 이 그지 같은 거 해놓고. 야 이거 아까 좀 오래된 거 아니냐?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마르젤라. 메이커의 노예, 브랜드의 노예. 마르젤라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네. 형 이제 포멀한 거 좋아한다고 그랬지만 포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디테일, 이런 드레스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레이스죠 레이스. 아야 나 줘라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김포에 사시는데 가끔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 또 내 쫓았냐? 동부이천 동에 계셨는데 엄마를 김포로 쫓았냐? 자기는 엄마랑 같이 살 때 자기가 안방 써놓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때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무한도전도 5분 순삭에서 입었었어요. 이거 좀 옛날이야? 옛날. 방금... 이게 왜 옛날이야? 와 형 샤넬 기반으로 된 가져와봐. 샤넬이야? 스웨이드
자대는 아닌데. 나 진짜. 야야야. 못하겠네. 야, 아직 팩션을 팩션을 몰라. 믹스 매치 아니야, 믹스 매치. 매 정도 이건 좀 마늘지 알람만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이거 상표 뜯지도 않았어요. 뭐래? 제가 이제 이번에 옷장 정리하면서. 어디 봐. 기존에 있었던. 에이씨.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야. 아유. 이 나쁜 놈이네. 이게 왜 나쁜 놈이야? 겉에만 좋은 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완전. 이게 믹스 매치야. 야. 구찌. 뭐. 바지 이거 엉덩이. 자, 신발은 뭐냐? 김일병 거 아니냐? 280짜리. 김일병 거야. 김일병 휴가 나왔다가 못 들어갔겠다. 그거 갖고 어떡해. 한 야, 번도 신지 않은 프라다 부츠 신사입니다. 오, 야, 이건 멋있다. 네.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우와, 이제 해도 돼? 아우,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줘. 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거 10cm 이상 올라갑니다. 야, 이거 봐. 네. 그래서 오늘 매치업은 너무 이쁜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덮어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쓱 넣어서 있거든요. 옛날 소방차 패션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한쪽은 넣어서 있고 한쪽은 빼서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홍대 어느 가게나 들어가도 살 수 있는 이거는 뭐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인스타에서 보고 바로 그냥 공구로 산 거예요. 이거 네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거 포켓이 있어. 포켓이. 이거 9만 원이야 세일해. 나도 이거 뭔지 알아. 이거랑 매치할 때 여기에서의 포인트 뭐냐? 자, 이게 나일론 소재죠. 프라다 2022 바로 나일론이었어요. 주제가 나일론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프라다. 이거 100만 원은 안 넘습니다. 이쁘다. 이뻐. 야. 야, 이거 이쁘다. 중저가 브랜드지만 이거 하나와 이 소재가 합쳐졌을 때는 이쁘다, 그냥 이쁘다. 겨울이다 프라다 느낌으로 딱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매치를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고가의 냄새를 낼 수 있다. 라는 점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믹스 매치의 기본입니다. 근데 왜 다 검은색으로 가져오셨어요? 형이 이제 배도 나오시. 일단은 제가 코트. 오. 참고로 이 외투는 지방시입니다. 예, 지방시. 외투에다가 안에 이렇게 좀 니트. 니트는 MSGM. 네. 이 안에다가 이제 면티 같은 거 하나 입으면 되죠. 예. 예,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설명 끝이에요? 아니, 저 기대 못했어요. 블랙진. 네. 블랙진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예. 설명하세요? 설명이 어딨어요? 이 자수도 진짜 예쁘다. 예, 이거는 참고로 형, 이 포인트 여기 이 세웠을 때가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그렇지. 예쁘고요. 괜찮죠? 그래도 예쁘죠? 언제 구입했어요? 지방시 코트는 중고네이션에서 5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와, 잘했다. 예, 199만 원짜리인데 50에 나왔어요. 잘했다. 한번 입어볼게요, 형. 너한테 맞을 거야, 근데? 오, 난 하도 옷핏으로 입으니까 이쁘다. 떨어지네. 기술 세우기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건 몰랐네, 난 기지. 오, 야, 진짜 이쁘다, 뭐. 자꾸 앉지만 늘어나니까. 앉지마. 이러고 다녀? 앉지마. 하하가 굉장히 좋아할 사이에. 요즘에 이거 유행인데. 바로 제가 즐겨 쓰는 아크네. 네. 예, 모자고요. 네네네. 보풀이 많이 일어났네요. 예. 하하가 이런 거, 이런 스타일 좋아하죠. 오버핏 좋아. 하하가 이런 오버핏 좋아하죠. 네네. 이거는 이제 오버화이트.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오버화이트인데요. 아, 이거 아직 상표도 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에는 후드티인데, 배트맘으로. 네. 배트맘으로. 이렇게 입으면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땀 많이 차요. 이거 네, 알죠. 레자 느낌의 조거 팬츠 요즘 유행이에요. 네. 이 형은 다명품이네. 저는 집에 있는 명품을 다 가져온 거예요. 집에 거의 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한번 입어볼까요? 그럴까? 예. 하야! 오! 야, 너는 멋있다. 이게 뭐야? 광대네, 광대! 아니, 야, 이게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고 뭔가 유목민 아니야, 유목민? 마스크 쓰. 시발, 뛰어나, 씨! 그리고 너무 불편해. 이거 신고 운전을 어떻게 하냐. 더워. 너무 더워, 옷이. 야, 얘는 이쁘지 않아요? 나? 돌아봐. 아, 근데 신발 조금 아시긴 한데. 야, 나는 모자를 이렇게 쓰는 걸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 이렇게 쓴 이유는? 모자에서 냄새가 너무 나. 이 두 마리 잡았어, 이 두 마리. 너무나, 형, 너무나. 아, 안 돼! 강호이 원래 용대야? 왜 그래? 너 이 마스크를 뚫고 간다, 이래서. 하지 마. 깊게 들이마셔. 깊게 들이마셔. 그럼 냉정 몇 개? 미안하다. 펜션은 여러분, 엣지입니다, 엣지. 왜 엣지인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센스로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웰컴 투 몽고! 무스크라 한번 시끄럽다, 제가 숙제 안 드려. 하이야이호, 야. 쪼! 야,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웰컴 투 몽고! 마음에 드세요? 이쁘긴 한데, 어디 가면 너무 눈에 띄고,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녹화할 때. 그치, 마음 먹고 하는 녹화 때. 이거는 그냥.
진짜요. 평상복으로도 너무 좋고 간단하게 입는데 또 약간 센스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거야. 야, 씨. 야, 그게 더 멋있다. 야, 그거 왜 찍어주냐? 우리 카메라로. 이용해 먹는다니까 찍어주지 마. 이용해 먹. 얘 이거 혼자 하는 거. 야, 씨. 공정한 평가를 해보려고 대체적 스타일리스트 분을 어렵게 오셨거든요. 또 일 크게 만든... 누구죠? 이상봉 선생님 아니죠? 영순이 하신 코디를? 영순님이 해주신 코디가 100점. 오, 진짜? 진짜 100점이야? 대박이다. 대박. 하하의 평소 스타일을 잘 이해한대. 적당히 트렌디하고 편해 보이는 스트릿 패션으로 맞아요, 맞아요. 하하님에게도 잘 어울린다. 저는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예. 모자에서 냄새 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어우, 이거 되게 뭐 빠당빠당하네요. 하하님께서 명수님께 입혀주신 착장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거 뭐 심사평을 들어봅시다. 독특한 소품 활용으로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함. 오. 하지만 명수님의 소화력이 제일. 무폴라를 라운드넥으로 바꿔서 착장했더라면 덜 답답해 보였을 것 같다. 아 이거 근데 아직 그것까지 내가 생각 못했어. 아 이거 더워서 내가 입었거든. 원래 라운드 좋았거든. 아 미안하네. 박명수의 승리. 박명수 포레버 모델이 하우 피디 우리보다 못하리. 못하리. 대체 스타일리스트 분은 누구예요? 여기 계세요. 여기 뭐야, 영진이야? 영진이랑 시덕이네. 그래, 쟤네가 못하는데 뭘, 아유. 쟤네 옷 입은 거 봐라, 야, 진짜. 아유.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남디기디기디기, 남디기밤만, 디기다, 남디기밤. 아유, 왔어요. 사람들이 반가운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지치는 것도 생각을 해줘. 아, 너무 지쳐. 자, 홍대 수입고기가 왔어요. 남디기디기디기, 남디기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